태안군 교육문화센터 재봉틀입니다. 재봉틀 소리와 함께 한쪽에서는 반듯하게 다림질을, 다른 한쪽에서는 깔끔하게 포장 작업을 합니다. 어려운 환경에 희장들 다 모여서 4일 동안 이걸 하는데 800개를 만들어서 어려운 환경에 다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나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태안군 새마을 분여회가 사랑의 면 마스크를 기부했습니다. 일회용 마스크로 인한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수작업으로 면 마스크 400개를 완성해 태안군에 기탁했습니다. 마스크를 좀 제작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논의를 한 후에 지금 이 수제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어려우신 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정성을 좀 가득 담아서 저희가 마스크를 만들고 있으니까 태양군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분들한테 직접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성을 담아 완성된 면 마스크는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됩니다. 태양군은 관내 노인, 장애인, 임산부 등에 우선적으로 마스크와 필터를 전달할 예정입니다. 우리 태양군은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이웃, 면역력이 약한 아동이나 임산부, 노약자 등 의료 취약계층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마스크를 전달할 계획입니다. 모아주신 따뜻한 정성과 마음을 잘 전달하겠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관내에서는 사랑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지역사회 곳곳에서의 따뜻한 나눔과 배려가 코로나19 극복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을 더하고 있습니다. TNTV 오지민입니다. TNTV